저희는 이 트로피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늘 방에 있는 것은 좀 무게감을 느끼면서 좀 대충감을 느끼면서 좀 열심히 하라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거나 크신이니까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좋으신데 일단 아니 저희 슈퍼주니어만은 그 다들 뭐 지방 저야 강원도 뭐 동해는 먹고 한양이 주고 이런 데 구석에 있는 애들을 진짜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뭐라고 명령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케어라든가 의사 같은 거에 그래 니가 원하면은 개성 살려주세요 그래서 애들 개성을 많이 그리고 잘못 얘기한 거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능력이 있는지 꼭 해야겠다. 그래요. 뭐 제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큰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K-POP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만 활동을 하고 다 각자의 길로 해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슈퍼주니어를 거친 다음에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등용문 자체였었어요. 네, 그래서 네. 입학과 졸업의 개념처럼. 네, 그래서 2005년 저희 데뷔 앨범을 보시면은 슈퍼주니어가 아니라 슈퍼주니어 05였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네, 2005년까지만 활동을 하고 2006년에 슈퍼주니어 06이 나오고 2007년도에 슈퍼주니어 07이 나와서 멤버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3개월만 하고 헤어지기엔 너무 좀 아쉽다. 그래서 굉장히 한 무대 한 무대 그리고 한 뭐 버라이티 하면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한다시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점점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귀현이도 멤버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식 그룹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응원할 수 있어요.